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19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뭐 구독하기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보면 요즘 단발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재료에 대한 선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수렴 과정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발산할 때, 말 그대로 이제 급등할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볼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 자체가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또 다시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좀더 추격 매수보다는 좀더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좀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벤트로 저희가 메가트렌드 3기 교육 일정이 잡혔는데요. 12월 20일 내일이죠. 바로 21일 저녁 7시에 총 3시간씩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방은 저녁 7시에 인터넷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는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1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방을 시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녹화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서비스로 1개월 그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이용권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거기 아침에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함께 시장을 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그때 또 질문을 매번 남겨주셔도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화 방송 다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혜택이 있는데, 주가 반등 계산기, 그 적정 주가 계산기, 그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그 고점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점의 화살표 이런 식으로 뜨죠. 이렇게 이거는 뭐잘 맞게 떴는데요. 이런 식으로 뜰 때마다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0% 다 맞지는 않고요. 약 90% 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가 고간지 저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정 방법, 키움증권에 대한 설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키움증권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세만이라도 키움증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좀더 변경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실전 매매 기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그리고 핵심 테마별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뭐 최근 시장도 그렇겠지만, 업종보다 또 종목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핵심 테마군들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유튜브에서 2020 핵심 테마 주식 교육 커리큘럼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자마자 그 영상이 자동으로 틀어지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는 핵심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한국경제TV나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업종, 핵심 종목, 후기도 남겨져 있으니까 후기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교육 일정 및 수강 혜택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소개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11월 달에도 다행히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1등을 수익 1등을 했었는데, 뭐 12월 달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구매 페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보합권에, 결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나 중국 증시도 단기간에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쉬는 날이 많거든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31일 날이 휴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독일 증시는 24, 25, 26, 또 31일, 미국도 25일 날 휴장이고요. 이런 부분 휴장이 있다 보니까 이 연속적인 상승보다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환율은 1164원에서 조금 하방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1164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 환율이 1160원대 밴드를 지켜줄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2월 19일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미국 증시 추세는 여전하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제가 공개방송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개방송 진행할 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먼저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최근에 공통적인 특징을 조금 보이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갭이라는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건너뛰고 대신에 또 변동폭 자체가 원래는 확실하게 좀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변동폭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한번 뻑 먹어가지고 제가 껐다 다시 켠 바람에, 자, 보도록 할게요. 저 요거는 미국 증시는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동부증권이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때요? 이 고가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는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손 바뀌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신에 이 기울기 자체가 조금 러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제도 3으로 우리가 한번 고쳐서 한번 같이 봤는데, 오늘도 3으로 한번 고쳐서 보겠습니다. 3으로 고쳐서 한번 보시면 지금 3선에 한번 붙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일단 러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다라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쉽게 뭐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하원에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상원에 대한 통과 여부도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보다 보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때 한창 뭐 촛불 그런 혁명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더 참고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또다 고가에 대해서 조금 단봉 형태를 지금 띄죠. 그리고 거래량은 많이 나타난다. 대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우 증시보다는 앞서 봤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3번 2평을 보더라도 조금 더 떠 있는 단계죠. 이 다우보다 그만큼 좀 더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좀 더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여전하다. 대신에 종목군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쫙 이렇게 가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는데 미국 증시 단기적인 고점의 영역이 있다. 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쉬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쉴 수는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대선 때까지는 미국 증시가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감, 외국인 매수는 긍정적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오를 때 보시면 갭을 많이 띄우거든요. 그리고 기울기가 조금 처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잠깐 보시면, 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변환시켜서 봤을 때 어땠어요? 오늘 57,300원 올라갔었는데, 자, 57,300원을 우리가 얼마, 286만 5천원이에요.
이게 지금 전고점이 얼마냐면 57,520원입니다.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맞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쌍봉 형태를 지금 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원봉이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봉이 나왔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일 수 있겠죠. 그것은 조금 감안해야 될것 같거든요. 저판, 요걸 얻어러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글쎄요. 이게 옛날 같으면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까지 쉽게 가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냉정하게. 밑에서 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 그 제가 하는 공개방송을 보시고 따라서 5만 천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꼭 이익실을 한번 끊어주십시오.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돼요. 끊고 난 다음에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한 번만에 뚫고 올라가는 건 제가 볼땐 글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앞서서 이런 액면 분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쉬어갈 수 있다. 자, 액면 분할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싸다. 자,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이틀 전에 유튜브 제목이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겨울의 왕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귀환.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귀환은 했어요. 그죠? 귀환했기 때문에 이 겨울 왕자가 힘을 또 받아야겠죠. 한창 요즘 영화 겨울 왕국이 히트를 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저 보시면 우리 여기 뭐였어요?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겨울 왕자의 귀환.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코스닥의 위치가 좀더 저렴한 위치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곧장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코스닥이 좀더 시세를 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군,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여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3자 유상증자, 썸에이지, 화일약품 주의사항인데요. 일단은 썸에이지하고 화일약품 이런 것들이 지금 자 일전에도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튜브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공개방송상에서도 많이 물으시던데 지금 이게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유상증자 공시한 썸에이지 장중한 20% 올랐는데 자, 13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타났다. 자, 요거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130억 나왔으니까 이 500원짜리가 1000원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했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요거 보면 안 되지. 앞에서 유상증자 결정 요거 봐야 되죠. 그러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보통 주식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2,600만 주가 나오는 거고 액면가액 100원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주식 수가 9,800만 주입니다. 그럼 요걸 엎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주가 넘죠. 지금 1억 2천만 주 정도 되겠죠. 거기 운용 자금 거기에 74억 규모고 제3자 배정을 하는데, 자, 누구한테 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488원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488원으로, 대주주가 들어온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3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대부분 다 보호예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더라도 1년 동안 못 팝니다. 아, 이거 지지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보호예수가 걸리니까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나비빌이 언제냐를 봐야 돼요. 나비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3절 성징자는 12월 26일이에요. 26일 날. 26일 날 만약에 나비빌이 오후 3시 막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연기가 되거든요. 연기가 되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되죠. 왜냐, 5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로 이용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납입 예정에 대한 주식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증자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4시 33분. 태제 최대 주주가 할 거라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시 33분이 요게 게임 업체거든요. 자, 게임 업체입니다. 맞을 거예요. 제가 본것 같아요. 4시 33분. 자, 모바일 게임 업체죠. 지금 요 업체인데. 자, 그래서 요 기업이 지금 썸에이지에 대해서 지금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좀더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자, 그쵸. 1년 동안 의무 보유를 해야 된다. 요거는 최대주주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요거는 한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돈을 투입해서라도 회사를 좀 살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래도 그 날짜는 꼭 확인하자. 자, 그리고 화일약품. 그리고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런 기업들은 주식 수가 많으니까 또, 뭐랄까, 이제 이걸 또 액면가를 또 병합, 액면 병합을 하거나 또는 감자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수를 또 줄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화일약품도 보겠습니다. 화일약품. 화일약품도 지금 공시가 떴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고, 유상증자가. 얼마를 하냐? 신주가 288만 주, 그죠? 거기에 보통 주식 수가 지금 현재 1,400만 주 중에 288만 주를 더 한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제3자 유상증자 똑같은 제3자 배정을 했고, 거기에 신주가가 5,902원. 언제 하냐? 언제 납입일이냐? 이것도 26일이에요. 26일. 자, 똑같이 26일이고요. 그냥 이건 누가 하느냐? 누가 받기로 했느냐?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받기로 했다. 최대주주 본인이 받는 거다. 그죠? 최대주주 받는 거고요. 배정주식 수가 이거 똑같이 1년간, 26일 날 봐야 됩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대주주가 하는 거고, 앞서 봤던 썸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회사를 넓히는 거죠. 둘다 망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망하는 거는. 돈을 좀더 투입해가지고 회사를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본 총계가 지금 닥쳐있기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요 기업을 뭔가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그런, 나비빌이 26일이니까, 그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연기되면 조금 찝찝한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개별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보단 종목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오늘도 보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뭐 섹터군이 올랐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좀 힘듭니다. 뭐 화장품주들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다 올랐어요. 그런 거죠.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7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오늘 혹시 틀리면 안 돼. 20, 23, 24, 27, 30, 26. 그러니까 이제 6거래일 남았네, 오늘 빼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지금 이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크리스마스 휴무도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업종군이 같이 오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국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고 좀더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들. 대신에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가 빠져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종목군들이 횡보를 할수 있어요. 횡보를. 하지만 그 횡보에 지치면 안 되거든요. 횡보 이후에 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요즘 종목군이 갑작스럽게 또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 시장의 분위기까지. 그리고 한번 오르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 왜? 연말이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한 시점이, 그 강한 시즌입니다. 자, 그 부분까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그 전에 메가트렌드 3기 교육 일정, 자, 20일, 21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본방이고요. 녹화 방송 1개월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분, 20분씩 보셔도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2020년을 조금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수급, 종목, 그리고 기법, 그리고 여기 이벤트 혜택까지 다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연말에는 좀더 풍성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시젠. 그 시젠이 이제 분자 진단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 기업이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기술 이전 이후에 주가 많이 빠졌죠. 여기 기술 이전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이 로슈라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에요. 분자 진단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죠.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좀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이런 기업도 중요합니다. 자, 꼭 관심있게 지켜보십시오. 이것도 별표 3개 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그리고 봐야 되는 것이 K시스템. 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연마 장비 관련인데요.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전일 공개 방송 때 올려놨던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젯밤에 공개 방송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더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K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연마 장비는 전공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시각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웹 장비, 그러니까 뭐, 산화할 때 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맥도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도 한번 했었는데, 이제 한동안 죽이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고, 여기서도 한번 했었죠. 올라왔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얘네들이 조금은 세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죠. 사실 에스맥에 대한 회사 자회사가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기업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되고요. 그걸 다이노나라는 회사를 우회상장 시키려고 하는데, 우회상장이 지금 부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루미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마찬가지 에스맥입니다. 다이노나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에스맥이고요. 이런 과정 자체에서 보시면 또 최근에 비보존 이런 것도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에스맥이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는, 그런 재료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더 저렴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상승세에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래에 넣은 거는 이걸 모든 이익 실현에 대한, 전량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바닥에 다시 한번더좀더 강한 모습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앞서 봤던 그런 우리 지금 교육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 교육 일정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커리큘럼 확인하고 밑에 내용들, 뭐 수강 후기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게 이번 교육을 할때또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를 또 드리는 것이, 기존의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어요. 왜 계속 그런 것들을 드리냐, 주느냐 할수 있는데, 또제 입장에서는 뒤에 또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드려줘야지만, 또 뭐랄까 이제 형평성에 또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 말씀 좀 드리면서, 요게 다음에는 조금은 저희가 기한을 조금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제한으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분도 적어 놓으신 것처럼 나름대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잡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혼자서 하기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좀더 기준 자체를 좀 쉽게 잡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0년에 대한 핵심 업종과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흐름 자체를 좀더 읽히시면 충분히 2020년도, 사실 장을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자,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 1월 29일날 2607포인트 꼭지를 치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충분히 시장이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2년 동안 빠졌어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더 주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알고 계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수 있는 시장이 2020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2019년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6거래일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공개방송 진행했는데, 또 공개방송도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즐겁게 오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될때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